안녕하세요. 운영팀 1군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제 주사 치료한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상태 좀 확인하러 가고, 그리고 계속 부상 선수 많아서 선수들 얼굴 보고 확인하러. 안녕 자나. 헤이 에디. 안녕 안녕. 작은 거 주타? 네. 큰 거 말고 있잖아요. 작은 거 12개 들은 거? 12개 들어있는 거. 영준? 작은 거 주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준태야 괜찮아? 준태야 괜찮아? 형 오늘 브이로그야. 열심히들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승호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다음에 한 90개 되나 본데? 예. 좋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영이 형 괜찮아요? 괜찮아? 주사? 얼마 안 남았어. 저 해성인가? 아, 오자마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근데 미리 좀 알아놔야 저도 선수들 상태나 경기 중에 갑자기 선수들 아프다 그래서 빠지거나 할 때 알고 있어야 저도 뭐 단장님께 나든지 우리 팀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 출근하는 목표가 모든 사람이랑 한마디씩 하기. 선수 혹은 현장 직원들까지, 코칭 스태프 감독님까지 전부 다 무조건 한마디씩 하기. 그게 항상 목표로 생각하고 출근해요. 홈 경기 기준으로 매일 얼굴 마주치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는 되거든요. 매일 사실 얼굴 봐야 되고, 얼굴 보고 말 걸어야 그쪽도 저한테 요청할 거 혹은 제가 할 말도 전달할 수 있고. 그래도 매일같이, 제가 사실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네. 예, 지금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엔트리 등말소가 있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고,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라카 들어가는 시간에, 누구야? 그러면은 이제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라카 딱 들어가면은, 고참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승사 잡았다고. 오늘 누구 잡아가냐고. 그래서 그 친구 데려가면, 이제 수석코치님이 감독님 방에 데리고 가서 이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가 회사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2012년 1월이고요. 가고시마 스프링캠프 통역으로 들어왔었어요. 통역 업무가 끝난 뒤에는 전력분석팀에서 3년 정도 전력분석원을 했습니다. 첫 해 때는 이제 원정 경기는 이동하지 않고 목동 야구장에서 이제 영상만 관련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감독님 옆에 앉아서 기록하는 더그아웃 기록원을 2년 동안 했었어요. 그 더그아웃 기록원의 마지막 경기가 14년 한국 시리즈 6차전이었습니다. 15년부터 이제 1군 매니저 맡아서 올해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없을 때 해놔야 돼서. 취한 게 없네. 취약을 좀 갖다 놔야겠다. 물을 먹고 커피가 왔네. 창고 열어서 심판실에 치약 좀 갖다 놔줘. 치약. 상대팀 혹은 우리 구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경기 감독관님이라든지 심판님들이라든지 이제 경기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두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원정 경기 방문 시에 똑같이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부탁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드려야 제가 또 그쪽 상황에 가서도 겪을 일이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기 발열 체크 때문에요. 룸배정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정팀 선수 명단을 받아서 경호팀에 전해줘야 그 발열 체크를 하거든요. 그 리스트가 좀 아까 전화했었는데 그게 왔다 그래서 프린트 해드리러 가야 돼. 이것만 전해드리고 다시 나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어디세요? 저기 감독님께서 러셀 잠깐 부르시는데 러셀은 라카 들어갔어요, 지금 치료 끝나고. 네. 코칭 스텝과 약간 중간다리 역할? 여긴 약간 금지 구역이거든요. 선수들만의 공간이라 코치님들 들어가시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매니저 시켜서 누구 불러달라고 하거나 선수들이 감독님 혹은 코치님들께 편하게 쉽게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라고 혹은 코치님이라고 선수들한테 편하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롯데랑 하나랑 하고 금요일날 경기 끝나고 대구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대구 2연전 하고 일요일 경기 끝나고 2시 경기 끝나고 바로 광주로 넘어가서 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금 다시 수도권 2단계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쉬는 날 좀 답답하시더라도 꼭 볼 일 아니면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걸 유지해 주세요. 힘드시더라도 다들 뭐 온 국민이 힘든 거니까 뭐 다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동생들이고 몇몇 형들인데 그래도 이거는 일이거든요. 벽을 허물 정도의 관계까지 돼버리면 과한 요청이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고 있는 철책은 절대 선수들이랑 시즌 중엔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철칙은 뭐 다들 성인들이지만 절대 선수들이랑 술 안 먹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둬야 이건 사실 일이니까. 세호, 티 안 칠 거야? 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아, 한 번 치고. 치긴 칠 거야? 가자. 빨리! 빨리!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거 봐야 돼서 혹시 갑자기 선수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근데 오늘은 안 물어봤는데 그냥 타격 코치님이나 수비 코치님들한테 선수 컨디션도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사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프로야구단 특성이 한 80% 이상은 선수 위주로 야구단이 돌아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팀 성적도 좋아야 다른 부서들도 모두 일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직업이 선수들이랑 가장 가까이 있고 선수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버리고 이제 선수나 코칭 스텝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 롯데 게임인데 롯데 매니저님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사왔어요. 좀 이따 이거 전해드릴 때 커피도 좀 전해드려야지. 지금 커피 가지러 가야 돼. 어? 최고의 내일 뵐게요. 네, 내일 안 와요. 아, 안 오세요? 치료 잘 받아요. 네, 친구들 뵐게요. 들어가 병원. 안녕하세요. 이거 사장님, 단장님, 감독님 차량 주차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저희 오늘 과일 갖다 주세요. 네, 네. 공증 받으러 가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은 안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중에 제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부상 선수입니다. 이제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 진료라든지 구급차를 타는 상황이라든지 뒤에서 이제 선수 상태를 체크하고 단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종료 후에 선발 투수, 다음날 선발 투수를 양 팀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공식 기록원, KBO 기록원 있는 데다 제출해줘야 내일 선발 투수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환하고 이제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에요. 네. 저희가 마무리 단계인 현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인원이랑 그 다음에 선수 등말소 혹은 그런 내용, 간단한 내용의 일지를 적고 저희가 마무리됩니다. 구조가 일희일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가장 짐 빠질 때는 새벽에 3시, 4시 넘어서 도착한 날, 도착하고 그날 경기 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 그날 경기 이기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정말. 일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사실 많이 힘들 거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미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게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지나가야 될 길을 먼저 걷는 거죠.